네, 지금 아쿠아 프로틴 A로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해가지고 헹구고 나왔어요. 이렇게 경화도를 좀 풀어주고 뭐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했던 그 탈색된 부분도 있어요. 탈색된 부분도 있고 또 계속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염색을 하시고 이제 손상도 심해요. 거기에 또 어때요? 곱슬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셔서 경화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저희 피카는 또 전처리 없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탈색된 부분에는 PB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고요. 나머지 손상되어 있는데 염색 그 곱슬머리예요. 그래서 저는 C2가 들어갈 거예요. 자. 탈색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자 빗질도 잘 안 되죠? 위험합니다. 근데 한번 열심히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1차적으로 경화를 풀어준 상태예요. 아쿠아프로틴 A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탈색된 부분하고 손상된 머리 여기서 C2 건강한 모발 그 건강 펌제예요. 그래서 쭉 빗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자, 탈색이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는 PB하고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을 하고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했던 이 모근에서 한 3분의 2 중간, 모발 중간까지는 손상본데 C2 건강모 펌제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3펌프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계선에서 그냥 쭉 있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제가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했어요. 10분 하고 나서 환한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많이 늘어지죠? 네, 자, 이럴 때 저는 과감하게 피카의 C1, 네, pH 9.5짜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친 연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컬 강화력이겠죠? 거기에다가 케라틴 핫 오일을 넣었어요. 가지고 이렇게 믹스를 합니다. C1이에요. C1. 자, 이번에는 과감하게 자. 지금 탈색되고 손상된 염색 모발이에요. 거기에 pH 9.5짜리 C1을 제가 강곱슬용 펌제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훅 가버려야 되거든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시고요. 9.5를 도포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가 탈색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짝짱해요. 네. 자, 연화는 이렇게 깊이 보셔야 돼요. 깊이 안 보시면 열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열펌팀 머만들 따라오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C1 pH 9.5짜리를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탈색된 부분이 녹아야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와우!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살아나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월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물기를 해주십니다. 물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공부해주세요. 네, 이렇게 공부해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지금 2차 연화까지 하고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자,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어때요? 좋죠? 네, 이렇게 느낌이 통통해지면서 굉장히 연화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찰지다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경화도 네, 다 풀어졌고요. 자, 이렇게 하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사이드뱅 먼저 할게요. 하고 나서 매직이랑 시컬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사이드뱅. 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꼭 볼륨 매직이나 이런 거 하면 내가 원하는 컬만큼 안 나오는데, 피카에 자, 22mm 롱입니다. 롱 22mm를 가지고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쉽게 할 수 있어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펼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 하시고요. 다시 하나 위에 부분 해볼게요. 자, 사이드뱅 이렇게 해서 하시면 굉장히 재미나게 예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은 이렇게 만들게요. 자, 구렛나루, 우측에 구렛나루 한번 할게요. 네, 우측에 구렛나루. 자, 살포시 한번 수분 조정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22mm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살짝 요머리 있죠? 요머리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기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 테크닉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볼륨 매직기로 하는 것보다는 네,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좌측으로 넘어갈게요. 네, 좌측에 구렛나루입니다. 자, 여기도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게 연출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볼륨 매직기로 한다면 제가 원하는 컬만큼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이드뱅으로 커트를 잘라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고요. 22mm입니다. 22mm를 네, 이렇게.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네, 시컬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두상이 좀 작으세요. 그래서 두 파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자 22mm 밑에 1단 밑에 한단 네이프는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측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니까 쭉 올라오시죠.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제가 시컬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끝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피카의 봉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벌써 봉조 됐네요. 자, 내 앞으로 다녔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자, 좌측도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정도 여기서 빗을 딱 아이롱에다 붙이세요. 네. 자,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하니까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그치? 네, 이렇게. 네. 자, 자,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천히. 네. 자,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이렇게 펼치셔가지고요. 건조되게. 그래야 탄력이 더 강하게 붙어요. 자, 22mm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네이프에 하나, 둘, 중간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네, 나머지 파팅 들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세 번째 판네. 근데 마지막이죠. 자, 피카는 C컬펌을 해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서.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네, 자연스러운 C컬을 원하셨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 네. 자, 다 됐습니다. 자,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이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피카의 장점이죠. 뿌리, 더블로 뿌리 살리기. 자, 일단 13mm로 네, 숲을 한번 건조하시고 하나, 둘, 셋,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17mm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붙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네, 어떠세요? 네, C컬이거든요. 굉장히 예쁘죠? 자,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사이드뱅으로 해가지고 네, 와인딩 해놨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냥 예쁘게 나왔어요. 네, 이쪽도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따뜻한 바람, 찬 바람 완전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뱅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컬이에요.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되게 예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 좌측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측으로 할 때는 그대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아, 좌측으로 할 때는 왼손으로 해야 되나 오른손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좌측으로 할 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글러브를 반대로 우측으로 할 거다 그러면 글러브를 똑바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거는요 피카는 공이 길잖아요. 피카만이 할 수 있어요. 피카만이 쉽게 네 피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층이 많아졌네요. 층이 여기도 있고 계속 있어요. 네, 우리가 요즘에 질감 처리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끝뜸을 천천히 얘도 끝뜸이고 얘도 뒤로 갔던 끝뜸이에요. 그럼
짧은 거에도 끝등을 맞춰주셔야 돼요. 천천히. 머만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파이럴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이제 돌돌돌이죠? 자, 다시 한번 17m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오, 벌써 다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좀 펼쳐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시고요. 이거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중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 후에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때요? 스파이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교차해서 완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좀 한번 살짝 풀어주세요. 네,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볼게요. 스파이럴로 해서 네, 제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